고집스러운 아이들은 그래서 끝까지 점수 안 오르는 거라고. 학교 수업을 되게 등한시해요. 맞아요. 저는 이게 무슨 시건방인지 모르겠거든요. 왜 그 선생님도 수업 안 듣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저런 학생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아니 솔직히 뭐라고 얘기해요? 집에 얘기해요? 보내요. 저는 보내요. 얘 나갈 수업 때까지 수업을 안 하고 멈춥니다. 진짜로? 네. 저는 5년 전에 탈북을 했는데요.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게 좀 그렇진 않겠죠, 뭐. 네. 이야.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랬었구나, 말투가. 저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의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주요 과목들 다 A였는데. 어이,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뒤로는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중학교 때처럼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옆에서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렇지. 위축되지. 고3 되기 전에 성적을 올려서 제 자존감을 찾고 싶어요. 티처스 도와주세요. 아이고, 귀여워. 성적이 어느 정도길래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티처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다. 괜히 엄살인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잘했다 했어요. 중학교 때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평균 96점. 엄살인지 진짜 성적표도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아, 좋은 성적표였으면 좋겠다. 그러게. 아, 100점 만점이구나. 왜? 나는 지금 수학 되게 심각하다 이러고 있는데 영어 복학 왜 영어가 왜? 왜 지금 전지부 치고 단어 외웠는데 왜요? 왜요? 제가 할 말을 조금 잃었습니다. 어렵게 했잖아. 할 말을 잃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영어 점수가 몇 점인데요, 영어가? 100점 만점에 22.8점인데 어? 근데 제가 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건 모의고사는 거의 7등급이에요. 근데 평균보다도 낮아요. 어? 아니 중학교 때 영어 점수 어땠니? 그때 영어도 A였어? 근데 그때 90점 마를 떨어진 적이 없어요. 영어가? 근데 갑자기 평균이 96이었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외우면 다 됐거든요. 본문 같은 거. 근데 고등학교는 변형이 많이 심해요. 그렇지. 저희 학교가. 외울 양도 안 되고 외워봤자 얼마나 안 나와요. 좀 이런 분위기에서 좀 그렇지만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외워서 변형이 많이 나와요가 되려면 그래도 최소 3분의 2까지 맞춰놓고 얘기인 거지. 이렇게 절반도 못 맞을 정도로 변형이 심한 학교는 없어요. 뭔가 공부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100%요.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이거는 그래도 평균이랑 비교하면 제일 잘하는 과목이네요.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시간 배분이 좀 어? 시간 배분이 좀 힘들어요. 문제 시험 볼 때 얘기하시는 친구도 많다. 시간 배분 얘기 많이 한다. 우리 나오면서. 근데 시간 배분 문제가 아니야. 시간 배분이라기보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대학을 떠나서 갈 수 있는 한의대 있나요? 갈 수 있는 한의대 있나요? 이 발음 한의 원은 갈 수 있어. 한의 원. 아, 왜 그래? 한의 원은 갈 수 있어. 한의 원. 아, 왜 그래요? 아, 부항 들어. 부항 들어간다고요? 아니, 독설가 다시 나왔다.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이제 2학년이잖아요. 그럼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고른 기회 전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죠? 있어요. 그러기에도 제가 봤을 때 내신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전략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아. 정시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예 목표 학과를 과감하게 바꿔본다거나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다른 식으로 뭐 의료업계 종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지금 실질적인 현실을 봤을 때 실질적인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시 전면 수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형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잠시 후 티처스 레벨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좀 말씀해 주시죠. 수학적인 상상력이 있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주 거저주는 문제보다는 좀 어려운 편이 중상 수도 있지, 중상.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사고의 유연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보는데 좀 주안점이 있어요. 네.
오, 지금 3초 컷이야. 와. 우와. 재밌는 일이 발생됐네요. 아, 그래요? 네. 바로인데요? 아이고. 와. 야, 멈춰버렸어, 근데. 네, 기본적인 것만 잘 풀고 딱 막히는. 기본 저번에 아까 다 100점 맞았잖아, 진짜. 네. 어머. 세상에. 많이 불안해한다. 그러네요. 아유, 불안해하구나. 2, 3, 1. 어우, 야.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또 궁금한데. 어, 1번, 1번.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1번. 아, 틀렸어요? 아까 되게 자신있게 딱 표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 왜 아니지? 많이 날라갔네요. 뒤에는 네. 48점 나왔어요. 왜? 그래도 뭐 어머니. 어머니 눈 이만해졌는데? 생각보다 잘 봐서. 어머니 진짜 3초 컷으로 풀었는데 그게 네. 틀려서. 2번도 2번. 그거 제일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냥... 1번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천재인 줄 알았어. 이거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 수학 천재. 보자마자 탁탁탁 착착 세 개 아니에요? 3초. 자, 이래서 틀렸네. 탁탁탁 3. 이래서 틀렸 지구상에서 가장 자신 있게 틀렸잖아요. 3초 만에. 그 두 번째 줄에 B-A분의 FB-FA=F'C라고 돼 있잖아요. 네. 뭐라 그래? 이걸 뭐라 그래? 평균값 정리요. 평균값 정리지. 네. 평균값 정리를 얘기해 보세요. B-A분의 FB-FA가 F'C. 여기까지가 에이. 90% 얘기했거든요. 90%? 근데 이거 틀리기 좋게 얘기한 거야. 어. 그러니까 알아. 아는데 마무리 못 짓잖아. 해봐. 저기까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4등급의 모습. 아. 나머지 10% 못 채워서. 마무리 10%가 뭐냐면요. 뭐예요? 그걸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아, 맞다. 네. 90%를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신 있게 틀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공부할 바에야 아예 비어있는 게 나아요. 이거 내가 평가점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들어요, 이런 친구들은. 아니까. 이런 친구들이 제일 거만해요. 맞아. 수학을 맞아. 잘한다는 얘기를 맞아.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심지어 누굴 가르쳐주기도 해. 걔도 망해. 위험하네. 근데 아까 보니까 다 100점이었잖아. 두 개밖에 안 돼.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90%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를 푼 거지. 조금만 꼬아놓으면 하루 더 쳐가려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등급이 3등급, 4등급이다. 네. 카메라 앞으로, 아니 카메라가 아니지. 화면 앞으로 일단은 데리고 오세요. 자, 데리고 오세요. 3, 4등급. 일단 데리고 와. 꿀팁 나갑니다. 자, 아무것도 묻지 말고 15번 문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15번. 찍어요, 이거. 화면을 보고 찍어서 자녀가 있는 곳에 톡을 보내면 돼, 지금. 그래서 선생님, 잠시 찍을 시간 주세요. 찍어, 손 치우시고.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니, 채널 돌릴까 봐. 자, 하나, 둘, 셋. 찰카. 찰카. 오케이. 귀여우셔. 이거의 정답은 뭐냐면요. 똑같은 말은 F'1이거든요. 야, 얘가 F'1이래 한 다음에 얘는 뭐야? 이렇게. 또 얘는 뭐야?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3, 4등급 학생은 1초도 생각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배웠어, 이거 빨리 푸는 방법.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F'2여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정답은 2에서의 좌미음계수, 우미음계수의 평균이거든요. 정답은 좌미음계수, 우미음계수의 평균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90%를 아는 저주에 지금 휩싸인 거예요. 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보내고 스타 강사가 아니라 완전 스타 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정말 그 저주에 걸린 거나 마찬가지. 이 디테일에 약해버리면 어떤 마무리를 못 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의 확신이 안 생겨요. 90%를 알아서 억울하겠지만 그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성적 올라갈 수 없어.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어차피 모의고사를 보려면 전 영역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안 되잖아. 우리 한 달밖에 없으니까. 특히 네가 지금 미적분이 많이 약하니까 너무 부실하거든.
야, 적분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되게 재밌잖아. 아니, 그러니까 쌤은 이분의... 재밌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 어디서 처음... 어른한테 따박따박. 아니, 어? 넌 재밌어? 그래, 넌 재밌었을 아니, 수 있어. 이 얘기잖아 지금. 어? 어. 아, 완벽하게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예쁘예요. 참이겠죠? 뭐라고 설명하지? 이게 F0이 3인 거는 아시죠? 예, 알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FX라고 하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대입하면은 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지? 네. 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지? 네. 그러니까 얘 봐봐. 네? 수영이는 네. 이게 글자로 보이는 거고 나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이렇게 쫙 떠올라. 왜? 이걸 계속 시각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프로 얘기해봐, 그래프. 뭐 얘랑 얘가 두 개가 일단 얘를 0이라고 하면 어. 얘가 3이 되겠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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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아예 출발을 해버리는 거지. 어. 너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 아까 A, B, C, 10 정확하게 썼었잖아. 벌써 첫 번째 조건을 다 표현했어. 죽이잖아, 시각적이라는 게. 함수를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함수가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극대값을 가질 이유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원수를 그려보고 지금부터가 선다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네요. 8차함수니까 이런 모양이죠. 이게 어떻게 됐든 이렇게 생겨내고 그래. A를 지나요. 그리고 C에서는 접합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H를 지나고 J도 지납니다. 자, 보자. 좀 이거 뭐 여기 덕분에 방정 식이 이거를 여기는 가능한데 여기는 안 되죠. 그러면 그런데 두 번만 되는 얘기잖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었더니 한눈에 보이고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아서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았어요. 삼참수 그래프 몇 가지? 세 가지요. 세 가지지.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한번 얘기해 볼래? 말로?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는 거랑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칠판에서 한번 얘기해볼래? 칠판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은 미문 가능할 때 그렇다라는 거 또 외워버린 거야. 아니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태도라서 그렇다니까 정말. 그거를 깨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가. 한의사 못 돼. 그럼 한 번만 해주세요, 쌤. 두 함수가 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저 정확하게 얘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박수를 쳤을 거야. 선생님 이거는요. 기울기가 0인 점이 두 개 있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기울기가 0인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러면 돼.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스스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너 같은 고집스러운 아이들은 그래서 끝까지 점수가 안 오르는 거라고. 선생님 바로 앞에서 혼났어. 근데 내가 쌤이 말하는 거 상처받아서 온 게 아니라 아니 약간 진짜 너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러고도 이 쌤이 그거를 받는다고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다. 나도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럼 요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 이거 F'16 이거랑 이게 같으니까.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 아니야. 다시 지금 이 상태 썼어 너. 너 복습했어 안 했어? 정확하게 얘기해봐. 똑같이 나처럼 설명하려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 안 해봤어? 근데 이런 거는 예전에도 들었고 해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수영아. 네. 이게 티짐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수영이가 못 올라가고 있다니까 정말?
이걸 그냥 웃음으로 넘길 일이 아니야. 그렇다고 울라는 얘기도 아닌데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직까지 이해 안 된 거 먼저 질문을 해서 먼저 해결을 하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걸 어떻게 하죠? 아니, 네가 그래프를 다 그려놓고 마무리를 못 짓냐고. 아니, 차근차근 생각하라니까? 네가 지금 약한 게 이 부분이라고 지금 다 풀어놨잖아. 그러니까 시험지는 시커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야. 그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꺼번에 볼 생각을 하지만 이거 원래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화시켜야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화시켜야 돼. 문제 조건들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풀어보니까 처음에 놓쳤던 조건들도 있었는데 놓치지 않게 되었고 좀 실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X 0부터 3까지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최고창의 개수가 1이기만 하면 이 성질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야. 원래 함수가 1차인 건 알겠는데 기울기가 왜 마이너스 1인지 잘 모르겠어. 봐봐, 키가 마이너스 1이면 가장 큰 y값이니까 요거야. 속도를 부정적분한 거는 속도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렸었던 저 그래프의 모양이 아니면 1대1이고 저렇게 생긴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속도를 못하지? 왜 이렇게 빡대가리야? 감사합니다. 잘 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과연 한번. 기영아. 가자 가자. 창피해. 가자. 네, 인사 인사하려고 왔는데. 이 누구 누구?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 어디 갔어? 아이고 우리 창피하니까 빨리 도망가. 아, 가자. 그래도 가는 거야? 그냥 뭐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면. 진짜 선생님 노래 부르는 거 막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거 듣고 좋아했는데. 그래프랑 함수랑 되게 방정식이랑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주옥 같은 강의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감부터 한번 맞춰보자.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이걸로. 이걸로 간을 먼저 맞춰야 돼.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추씨 기름 넣고 들깨가루 끼어 얹은 다음에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맛있어. 왜 못 먹어 너? 밥이 잘 안 넘어요. 시험 전날이라서? 지금부터 떨려요. 어떡하냐? 보통 1등급 애들이 그래. 어울리지 않아. 그냥 먹어. 떨어질까 봐 그쵸? 농담이야 수영아. 수영이가 그래도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더 떨리는 것도. 와 수영이가 여려. 여린 친구야. 점수도 여리고 마음도 여리고 다 여린 친구. 야 이제 국밥집은 하다하다 그치? 야 내가 손해당탕 12,000원 그 밑에서 해보는 건 또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아 얘는 좀 부피가 최대일 때 언제 최대가 되지 이러니까 어렵거든. 부피를 함수로 표현만 하면 돼. 개수를 구해야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아니 난 수영이가 일단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너 시험 공포증 있잖아. 네. 너 내일 시험 문제 받자마자 제일 어려울 것 같은 거 체크해. 일곱 개 체크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체크해서 아예 보지도 마.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머지 것만 최선을 다해서 맞추면 돼. 그렇게 가자고. 나머지는 눈에 익었을 거야, 그치? 그것만 다 맞으면 돼, 일단. 그렇게 생각하자고. 오케이? 파이팅! 왔네. 너 어떻게? 너 완전 변했는데? 헤어스타일 바꿨나? 앞머리 잘랐어. 앞머리 잘랐어? 시험 잘 봤나 보다. 앞머리도 자르고. 어떻게? 어? 죄송해요 진짜. 왜? 왜? 어떻게 봤는데? 얼마나 많이 못 봤길래? 어? 미친다 진짜. 시험지 가져왔어? 실수 너무 많이 했어요. 그쵸, 시험 줘. 생각하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났어요. 1번, 2번 맞았고, 3번 맞았고, 4번 맞았고. 8번 틀린 거야? 너 어떡하냐? 이건 너 로그, 너 쉬운 거 다 틀렸구만. 너 그러면, 야, 씨. 이것도 로그 편인데 너 로그가 완전 지수로그 완전 끝이구나. 아니, 완전 까먹었어.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일단 보자, 점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여기 지금 A. 정적분의 치환. 너 객관식은 그래도 미적분 공부한 거는 다 맞았어. 야, 그래도 이제 사중철이 맞았네. 우리 공부한 거 나왔네. 이거 저거잖아, 삼차함수. 26번 이게 틀렸어! 너 지금 여기 칠판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거 운동 방향이! 그건 맞았었네요. 아 맞았네. 오 잘했네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는 미적분에서는 네가 두 개 틀렸어. 점수 계산해봤어? 지금부터 더해.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4 더하기 4 3 더하기 4 더하기 4 4 더하기 4 몇 점 나왔어? 46. 왜 다르지? 틀린 거거든. 54점. 안녕하세요. 저는 구암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제가 원하는 대학이 이제 중앙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충칠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인데 아, 제가 두 달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뭘까?
제 내신 성적 평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낮길래. 그러게. 그래서 승민이가 수시를 버려가지고 맨날 수시를 버렸어. 그래서 승민이가 수시를 버려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러는가? 좀 자지 좀. 좀이 아니던데. 정시 파이터? 아, 그 유명한 정시 파이터구나. 지금이 이제 수능이 1년 남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정시 파이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시를 지금 준비하는 게 맞는지 참 암담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이거 위험한 잘난 거는 거 아니야? 아, 나 여기서부터 벌써 저는 화가 나기 시작. 이거 위험한 도전 아니야? 자, 벌써 화가 났어요. 진짜로 이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꾸준히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 그 이상으로 가고 싶습니다. 희재쌤, 정식쌤, 현모삼촌, 혜진 이모, 은하 이모 좀 도와주세요. 아우, 귀여워. 귀엽다. 네. 지원서에 쓴 각오가 아주 비장합니다. 네. 뭐라고 썼냐면 정신 차리고 싶어서 혼나러 왔습니다. 아~ 그만큼 승민이가 간절한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수능이 1년 남았고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싶어서 혼나러 왔습니다. 아~ 눈물 찔끔 나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따끔하게. 어머니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눈물을 왜 펑펑 쏟게. 네. 제발 혼내주십시오. 어이구. 그래서 오승민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께서 혼내주셔도 네, 아이, 어머니 너무 좋으시다. 아, 진짜로. 네. 자, 이제 수능이 1년 남은 자칭 정시 파이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정시 파이터들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요? 이게 정시 파이터 말이 좋아서 정시 파이터. 제 정시 파이터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신 기간에 합법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자들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시라는 시험 자체가 지금 입시제도에서 완전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어머. 정말 좁은 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은 이게 수능 한 방울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시가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쌓여있는 그 입시판의 고인물들하고도 다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 재수생들이랑도 다 같이 경쟁을 해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라고 무조건 그런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신 성적은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정시를 노리는 거 괜찮은데 맞아요, 그런 맞아요. 친구들은 이제 선택형 정시 파이터. 정말 극소수죠. 정말 극소수. 지금 승민이 같은 경우는 혼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는 거 보면 생존형에 가깝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네. 내신이 망쳐서. 맞아요. 아예? 아예? 아이고 이거 이건 아니지. 뭐야? 얘가 혼나야겠다 진짜. 근데 어머니가 전혀 터치 안 하나 봐요. 합니다. 승민아. 게임? 아. 너 공부는 언제 하냐? 몰라? 조금만 해. 알았어. 야, 이 시간에 공부, 야, 게임을 하. 아휴. 어머머머머. 아니, 저 게임이 조금만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몇 시간 기본이야. 아니, 지금. 오, 나 같으면 저거 부셔버려요, 정말. 내가 변신을 다 해봤어. 빌드업해요. 빌드업이 올라왔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승민이 공부하는 모습이 한 모습도 지금 코딱지만큼도 안 나왔어요. 책상에 책이 없잖아. 책이 없고. 저 지금 뭐 승민이가 그냥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는 시간 빼놓고는 다 게임을 하네. 휴대폰 게임을 합니다. 아, 휴대폰 게임도 또 따로 해요? 예. 휴대폰 게임도 따로 그리고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잖아요. 네. 불금이면 이제 광란의 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밤 2시, 3시까지 아, 늘 금요일처럼 그러고서는 이제 밤 그 다음날 12시, 1시까지 잡니다. 아니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풀려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고 다 좋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얘는 정시 파이터가 아니라 그냥 이건 것 같은데 대학은 가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정시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대학 가고 어떻게 대학을 가?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그냥 이제 눈앞에 있는 문제는 계속 회피만 하고 집에 가서 공부 몇 시간이야? 이제 공부는 집 와서 학원 가서 아니 학원 말고 학원, 집에서 학원 숙제 다 빼고 혼자서 하는 순공 뭐. 학원 와서 집에선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아니야. 집에서 와서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저때 그 정시 파이터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게임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오늘 할 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나에게 한 시간 선물을 주겠다라는 마인드면 나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없지 지금. 승민아, 너 오늘 공부해야 될, 오늘 집에 녹화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니? 수학은 뭐 해야 되고 영어는 뭐 해야 되고 그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 그냥 무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역대 우리 나왔던 학생 중에 제일 대책이 없는 학생. 야, 너 어떻게든 되겠지 하다가 진짜 어떻게 된다. 그래. 지금 많이 화나셨어지? 오늘 많이 혼나고 가야 돼. 그래. 일단 성적표를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판단할게요. 우리도 놀라야겠다, 보고. 네. 뭐가 믿는 구석은 있겠죠? 있을 것 같아. 네, 네. 수학을 믿는 것 같아, 수학을. 그러니까. 성적표 주면서 웃는 친구 또 처음이네, 되게. 성격은 좋다. 성격이 좋아. 성격은 좋다. 중간고사 70. 아, 이게 중간고사구나. 와. 이야. 왜요? 정말 재밌다. 그 재밌어요? 백종원 님이 그러잖아요. 네. 야, 재밌다. 그러잖아요. 네, 재밌어요. 아, 정말 재밌다. 아, 너무 재밌어. 너 정신 파이터 그 결정 시기가 언제야? 1학기 끝나고 난 다음부터야? 예, 네, 아마 2학기 이제 들어가면서.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 정신 파이터라는 핑계로 놀고 있구나. 놀고 있다고 지금 말을 했어요. 영어 처참합니까, 영어? 좀 황당한 게 얘 1학기 때까지는 그래도 영어가 지필 기준으로 해도 65점, 60점은 나왔었어요. 지금 28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어. 진짜 찍었나 봐. 제가 수학은 어때요? 아니, 수학은 그래도 딴 거는 수학 말고 제일 잘 본 게 39점인데 수학 제외하고. 그런데 수학은 75.7이니까 그러니까 수학에 뭔가가 있는, 사연이 있는 친구인 것 그러니까, 같긴 해요. 재밌긴 재밌다. 아, 여기 있네. 70, 오, 오, 오. 시험지가 있네요. 오, 있어. 근데 궁금하긴 오. 어떻게 된 거야? 시험지 보니까 미스터리가 풀려요? 약간? 재밌으시다 했는데. 일단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에요. 아, 어려운 시험지는 거의 아니다? 다 기본 문제인 거는 맞고 그런데 나머지 거를 보면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에 풀이가 없어. 그건 뭐야? 그런데 답은 맞았어. 뭐야? 그 현무 씨 좋아하는 그 스타일 아니야? 위로만 보고 푸는. 그건 뭐야? 참, 나 환장했지? 잠깐만요. 아니, 아니, 나 정말. 야, 천재, 야, 아니, 솔직히 얘기해. 찍었어요? 아니면 풀었어요? 이거요? 이게 아니, 이제 이거 210 어떻게 나왔어? 난 매주마다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 이거요? 어. 너 안 풀었는데? 이건 푼 건데. 어딨어? 근데 푼 거 아, 이거는 어. 이거 어. 프린트해서 봐가지고. 아, 그래서 간 거야? 어, 그런 걸 수 있어. 아, 이건 그러니까 외운 거네, 답을. 44.5라고, 그치? 네, 봤더니. 그럼 이거 알았지? 지금은 44.5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어? 보니까? 아, 아니요. 아우, 해맑다. 이거 전혀 안 돼? 하... 죽겠다. 그래서 얘한테는 모의고사 점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모의고사 보자. 아, 얘가? 아, 전체적으로 아. 왜요? 아. 왜왜 왜. 어, 재밌다. 왜, 이거 뭐가?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 혼자만 재밌어.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다. 아, 뭐가 재밌어요? 아니, 진짜 웃긴 게 정시 파이터들 중에서 첫 번째가 수능을 너무 잘 보는 애들. 모의고사를. 그럼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그런 부류. 그러니까 아~ 내신은 아~ 완전 오케이, 오케이, 바닥이지만 오케이. 수능은 그거보단 나. 그러니까 당연히 승민이는 수능 쪽의 매력을 더 느낄 것 같긴 해. 정신 파이터. 아니 영어도 영어도 아니에요. 아, 이 점수 아니에요 얘. 그쵸? 너 2등급 이때 처음 받았지? 에이 그치? 얘가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아니네. 너 운이 좋았다? 에이 홍수에 아. 보통 3등급 나오지? 에이 근데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됐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때를 보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신도 C등급, 3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모의고사도 평소에 영어는 3등급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원래 등급이 비슷했어요, 내신과 정시가. 네.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그냥 정시파이터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는 순간 내신을 놓은 것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현상으로 정시파이터가 더 가깝네.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맞구나. 실제 성적 때는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고, 오늘 얼마나 재수 없다. 오늘 좀 많이 잤지? 거의 절반은 자지 않았을까? 너 수시야, 정시야? 정시로 가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너 수시 하지 않았냐? 정시야? 정시로 가야 이제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시도 챙겨야 되긴 하는데. 그 이런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는. 이게 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선택형인 거죠, 이게. 맞아요. 수시로 가야지. 정시는 수시가 낫지, 솔직히. 수시가 편해.
그래서 승민이가 수시를 버려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잠만 자고 그러는 거야? 수업 시간에 잠만 잔다고? 좀 자지 좀. 좀이 아니던데. 진짜 깊습니다. 친구들도 다 하네.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니 도대체? 야. 그럼 수업 시간에 뭐 하니 도대체? 찐반입니다. 어머니.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 도대체. 아니 뭐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아예 자버리네. 아니 근데 밤새 공방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니. 일단 뭐가 문제? 이게 정시 파이터 한다라고 설치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되게 등한시해요. 맞아. 저는 이게 무슨 시간방인지 모르겠구나. 이게 애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데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지금 얘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서울대 사범대 출신의 선생님들이실 거라고요. 왜 그 선생님들 수업 안 듣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저런 학생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아니 솔직히 뭐라고 얘기할까? 집에 보내요. 저는 보내요. 얘 나갈 때까지 수업을 안 하고 멈춥니다. 진짜로? 네. 저렇게 알죠. 자고 있으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당연히 알죠. 네. 저는 방송 아니었으면 진짜로 욕 몇 마디 했을 거예요. 그러네. 승민아 괜찮니? 지금 태폭이 너무 지금 괜찮아요 승민이? 다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라 생각 들어? 그쵸.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러시는 거니까. 그래. 아 또 컴퓨터 소리 나. 아이. 제발. 뭐야? 유튜브 게임 아니야? 유튜브. 유튜브? 아이. 정신. 뭘 건드려? 아 환장하겠네 정말. 뒷골 땡긴다. 준비 나름대로 하려고 하네. 그래도 승민이가. 예. 좋은 모습을 좀 봐주세요. 아 이게 어디 있더라. 자 드디어 이제 공부합니다. 아 뭐지? 뭐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푼. 대신 문제집 팝니다. 아 뜬금? 아 엄마? 대신 문제집 팔고 있어. 아 나는 대신 안 하니까. 진짜로? 가자. 승민아! 대박이다. 어머니. 야. 야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아니 어머니 모르셨어요? 아니 뭐 한다고 그랬는데 교과서 팔 줄이 아니 참고서 팔 줄이야. 아 어떤 수험생이 참고서를 끌래나. 나 미치겠다. 대학 가고 난 내놓지. 뜨끔 맞으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뜨끔 맞으세요. 깨끗해요. 새거네요. 네 새겁니다 새거. 아이고 완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재밌다. 아 눈물 나. 저거 3분은 개이득이네. 완전 새걸 아니야 저거. 그니까. 어? 왜 자습서를 파는 거예요? 왜 교과서를? 안 할 거여가지고. 안 할 거여서. 안 할 거여서. 자기를 안 맞아서. 뭐 그거 게임의 현질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다행이다. 정시 파이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내신 공부하는 걸 다 정리를 했구나. 아니 대학 부끄러운 사람 팔아도 되잖아. 그 시간 아까워 죽겠네. 지하철 타고 간 것 같아. 네. 되겠어? 응? 쟤 정시하는 거 안 될 것 같다고? 응. 왜? 고2대 고2까지 내신 보고 적당히 안 될 것 같은데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정시로. 돌려서. 돌리는 것도 아니고 도피지 그냥. 성이 정확히 알아. 아이 유경험자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행복과도 회피한다고. 다 정시하니까 나도 정시해야겠다. 그럼 그렇지 거냐. 그런 거지. 내신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런 거 같아. 자기도 알아요. 본인도 알 거야. 나는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아. 왜 터져? 답답해서. 엄마 일도 아닌데. 야 니네 일이 엄마 일이지. 그냥 못 가는 게 뭐 오승민 일이지 엄마 일이야? 그래 뭐 꼭 뭐. 잘 가든 못 가든 그냥 오승민 알아서 살게 되는 거지. 진짜 너랑 똑같잖아. 맞아. 나랑 똑같아. 형도 그래요? 나랑 똑같아. 고2 때 여름방학에 내신은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시를 하겠습니다. 정말 나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 쓸데없는 것만 닮아가지고. 어?
죄송해요. 뭐야? 아니 오늘이 사실 수능 날이거든요. 녹화일이. 맞아요, 맞아요. 수능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수능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아 어머니 진짜 속이 말이 아니, 아니겠다. 진짜. 어머니 그냥 동반 입대시키세요. 아 세상에나. 승민아, 지금 밥 먹어. 뭐해? 안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 하고 있어. 하고 있었어? 공부했어? 정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찾아보는 거. 정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만 좀 찾아봐. 너 근데 재수는 할 거야? 재수할 생각은 있어? 내가 좀 더 하면 진짜 많이 오르겠다 싶은 거 아니면 안 할 거. 어떡하냐? 야 우승민. 가능하냐 그게? 왜? 공부 못하는 놈이 성적 올리려면 우리 입에서 야 독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야 돼. 그렇지. 우리 입에서. 근데 나, 저는 저게 더 웃겨요. 형도 안 하면서 무슨 누가 그러니까. 누가 형은 이러면 한다고. 너나 잘해. 야 근데 우승민. 야 근데 우승민. 왜? 개념이 제일 중요해. 미치겠다 진짜. 개념이 중요하지. 형 말에 신뢰가 하나도 안 실려. 그냥 책을 읽지 말고 뭐가 100제다가 100제다 다 쓸 수 있을 때까지 외울게. 이거 수학도 문제 한번 풀었다고 넘기지 말고 계속 복습해야 된다 그것도. 하여튼 간에 성적이 오르려면 근본이 바뀌어야 돼. 코미디 시트콤 보는 거 같아. 개콘이다 진짜. 개콘이야. 아니 정시 선생 많이 좀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좀 이렇게 험단하시고요. 정시 파이터에 대해서 저한테 책 쓰라고 얘기하면 네. 저랑 두세 권 써가지고 다 깔 수 있어요. 다 깐다. 근데 그 정시 파이터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의 교본이 지금 얘예요. 근데 나쁜 얘. 얘랑 얘네 형이랑 다 합쳐놓으면 제가 까는 캐릭터 하나가 딱 완성이 될 거예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네. 제일 큰 게 정보 검색이에요. 승재 선생님도 계속 화를 내셨는데 엄청 하던데 승민님. 정시 파이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 정보들 보통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오는 정보들인데 어차피 아니, 입시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고 있는 걸 왜 듣고 있냐고. 아니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네네네. 그 왜 예쁜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그, 쫙 나와. 맞지? 바꾸다! 아, 유경험이네 유경험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더라고. 아니 진짜 그거랑 너무 다르지 않아. 완전히 똑같은 거야. 또 하나 더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또 뭐 있어요? 너 인강 패스 있지? 네. 에 그렇죠. 왜요? 자 완강률이 얼마나 되니? 완강률 없다에 모든 걸 걸 수 있다. 에이. 없어요. 네, 이게 세 번째죠. 언제나 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돼. 맞아. 한 강도 안 듣는 친구들도 한 20%가 된다.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보험 같은 거예요. 왜 안 들어? 일단 스타 강사들이 있으니까. 믿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이분이 나의 성적을 올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냥 대투기만 하고. 그래서 교재는 1년치를 다 사놔요. 뿌듯하지. 이게 장사하는 입장에서 되게 고마울 수 있는데 솔직히 그 학생의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 딱 망하는 루트로 가는 그러니까 거죠. 엄마 입장에서도 속이 터지지. 그냥 정말로 군대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네. 승민이의 정시 준비 비법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좀 이제 보고 싶어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못 봤네요. 공부하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게 아직도 아직도 문제집 판 것만 봤네. 제 인생에 재수는 없습니다. 빡세게 해서 정시로 딱 1년 해서 가겠습니다. 그래 승민아. 그래 티처스와 함께. 보자. 그래. 수학이다. 자 수학해요. 드디어 본다.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엔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기로 한 공부가 정해지면은 책 안에 있는 개념을 이제 전부 외우면서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요점 정리로 개념 공부를 하는 거야? 안 되죠. 저게 이해가 돼? 허공에 써보는 연습도 하고 허공에 잠깐만 개념을 잠깐만 홀로그램이 있는 거야? 와서. 왜 거기다가 지금 뭐 쓰는 거야? 그냥 외우면 잘 안 외워지니까. 뭐를 외우려 그러는 거야? 저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네가 외웠던 거 지금 얘기해. 잘 기억이 안 나. 야 이게 이제 보시죠. 이게 시간 나고 아 나 미치. 영어다. 이제 영어 공부법은 해석하기 쉬운 문장들은 한 번에 해석을 해서 그 밑에 쓴 다음에
왜 쓰는 거야? 난 도저히 난 이해가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정말 긴 문장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순서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해석을 합니다. 저건 무슨 소리야? 순서대로 써서 해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제 뭐 문장 길어가지고 이게 우리말식으로 하게 조립이 안 되면? 네, 그래서 그냥 해석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답지를 보고 단어의 뜻을 밑에 씁니다. 와, 아, 최악이다 정말. 야, 진짜.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걸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모르는 건 가르쳐 주면 돼요. 아, 이게 지금 잘 나온 거죠. 네. 이게 나쁜 예라는 거죠. 어. 승민이가 하고 있는 짓은 처음부터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아, 짓이라서. 의미가 없다. 그 딱 이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 am a teacher. 무슨 뜻인지 알죠? 아, 그럼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근데 그걸 한글 뜻을 적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쁘게 조립하는 형태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문장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전문가용 옥스포드 사전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의 정의인데 봐봐, 일단은 이거부터 내가 먼저 확인해 볼게. 너 아까 봤던 그 책에 이거 뜻 아니? 혹시 Not so much ASB? 잘 몰라요. 오케이. 자, Not so much ASB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A라기보다는 B. 나 뜻 얘기해줬다. 됐지? 이 단어 모르지? 알아요. 조정하다? 어? 조정하다. 전혀 아니야. 서볼리너트 투 하면 이제 어디 어디에? 종속. 종속되는. 아, 전혀 무시 뭐 하시는 분이죠? 아, 최고다. 또 모르는 단어 있는지 한번 봐봐. 편하게 물어봐요. 해석을 시킵니다. 없어. 모르는 단어 없어? 오케이, 해석. 포스트 트루스란 그 진실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실이 종속되는 거다. 그 우리의 정치적인 그 시점으로. 오케이, 자. 네? 오케이, 자. 얘가 지금 시종일관 했던 게 딱 이 짓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말로 적어놔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야? 몰라요, 아무것도.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영어 텍스트를 읽는 법, 문장을 해석하는 법을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말로 예쁘게 옮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거야. 100% 이게 학습법을 몰라서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Not so much ASB는 A라기보다는 B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는 A일 것 같아, B일 것 같아? B죠. B 파트일 것 같지. 그럼 봐봐. 요 구간. 의미 있는 구간이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구간이야?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날리자고. 아. 이제 기억해라, 기억해라. 포스트루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팩트가 우리의 정치적 관점에 종속되는 거래. 오케이. 이쪽 보고 얘기해 봐봐. 포스트루스. 그게 뭐래? 사실이 이제 우리 정치적 관념에 종속되는 거. 네. 이렇게 봐야 된다. 그게 기억하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또 팁을 좀 드려볼게요.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학습은 우리말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필자가 던지려고 하는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능력인 거지. 근데 그 연습이 전혀 안 돼요. 이렇게 자꾸 한글로 적어보면. 문장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돼. 그게 맞는 학습이에요. 그게 맞는 학습이에요. 아, 저기 있네. 형 아니에요? 아, 오랜만이다. 개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잘 지냈냐? 잘 지냈지. 썩 죽이게 또 과자물 입고 왔어. 안녕하세요. 너 지금 몇 살이야? 아니요, 저 지금 고2요. 아, 고2야? 벌써? 네. 아유, 수능 준비해야겠네. 아, 이제 슬슬 빡셀 때가 있구나. 그치. 아, 그쵸. 형은 정시 준비 언제부터 했어요? 정시 준비 나 2학년 때 한 중후반? 저랑 비슷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는 내신 되게 열심히 챙겼거든. 네. 한번 내가 크게 아파가지고 4등급이랑 5등급이 지켜버렸어. 그때부터 이제 내신을 다 버리고 정신으로만 이제. 이러면 이건 선택형이지 정말.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저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거지. 대부분 수시에서 정시로 바꿀 때 수시 성적이 한 4점 중후반 정도 되면 바꾸는 것 같아. 그렇지. 네가 지금 수능을 보려면 과탐을 지금부터 한 달 안에 개념을 다 끝내야 돼. 네가 할 두 개를. 쌓인 시간만큼 등급이 오르는 게. 진짜 잠시만요. 이게 뭐 선의에서 하는 충고겠지만 성공한 수험생들의 얘기는 안 듣는 게 맞아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간에. 왜냐하면 저 학생들의 학습법은 본인에게 맞는 케이스인 거죠.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마다 다른데 과탐은 한 달 안에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 과목은 아니지만 과학이 13점, 24점 나오는 친구한테 한 달 만에 개념 정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공허한 얘기죠. 근데 또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아 이게 맞구나 해버리면 안 돼 안 돼. 근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모순이 생기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하다 시간 더 버리게 된다. 공부법 다 다르니까. 네. 그러겠다. 정 씨가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어려워. 저 쉬운 길이 진짜 아니죠. 네 고등학교 동창들 있지. 네. 다 재수야 지금. 그거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진짜? 목표자가 몇 가지. 그 중에 한 명. 바로 앞에 두고 있어. 내 친구들 중에 80%가 재수를 하고 그치. 나머지 대학간 20% 중에 15%가 반수를 해. 자기 대학에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는 친구가 박정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는 훨씬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 후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훨씬 열심히 해야 돼, 진짜. 후배 되면은 연락해. 태현이 통해서. 연락할게. 나 밥, 아, 뭐 한 번이야. 한 다섯 번 사줄게. 근데 내년에 군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승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네네. 형이 재수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도 형을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좀 비슷한 것 같긴. 아, 그런 생각 들어? 승민아, 승민아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재수는 성적이 안 나와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완전 연소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하는 거냐면 아 이번에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한두 문제만 더 맞췄으면 진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목표로 했던 학교보다 조금 아래를 가야 되게 생겼어.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그것도 절 싫어. 재수의 성공률이 제가 듣기로는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만 다이어트 성공률이 암 치료율보다 낮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게 재수 성공률이에요. 70, 80%는 대부분 다 허수들이에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케이스가 저잖아요. 재수하셨어요. 제가 재수했잖아요. 재수하고 또.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연소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완전 연소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맞아. 전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 너무 많아요. 아, 나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정말 모범적인 사례.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 근데 이런 완전 연소를 못한 사례는 그냥 장수생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입시판에 넘쳐나요. 자, 승민이만을 위한 요 시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됩니까? 정시 파이터가 될 준비가 되어 있나? 아~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낮지 않아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정도 난이도인데 네. 수학은 모의고사 수준으로 20문제를 한번 간추려봤어요. 그러니까 고3 3월 정도에 있어요. 와, 고3 3월. 3월. 어렵겠는데요? 항상 첫 문제는 잘 그래도. 또, 어? 어? 1번 아니에요? 응, 1번. 맞아요. 1번인데. 어렵게 내셨구나. 아닌데. 승민이가 엄청 당황했다. 긴장했나 보다. 그럼 더 안 풀리지. 와. 지금 당황하고 긴장했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기출 냄새를 다 빼버렸어요. 아, 낯선 걸 냈어. 다 낯선 거야 지금. 아. 깜짝 놀랐을 거야. 네. 난이도는 많이 높지 않아도. 아유 길다. 아 정말 길다. 자 눈으로 문제를 읽는 거는. 뭐 잘하는 애들은 네. 저런 경우들 많죠. 그러니까요. 쓸데없이 긋는 것보다 낫죠. 지금 약간 희마리가 없다. 같은데? 이거 하는 게 희마리가. 그러니까. 아 어떡해. 여덟 문제나 못 풀었구나. 아까 수학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는 있었는데. 어머 여덟. 종료됐다고 하죠 바로. 시간 체크하면서 찍기라도 하시고 왜 아예 안 건드렸어요? 그냥 뭐 지금까지 계속 다 찍은 것 같은데 뭐. 계속 다 찍어봤자 뭐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가지고. 어? 아 왜냐면 몇 개는 내가 풀어야 나머지 찍는 게 의미가 있지. 어... 다 찍었는데 또 찍으면 뭐해. 그래. 이왕 망한 거. 자, 이 자리에서 네. 채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영어부터 일단 좀 채점을 해주시고요. 어? 이게 맞아? 여덟 문제를 이미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어가 초장부터 지문 길명이 맘상이에요. 점수는 20점입니다. 20점. 기대됩니다, 수학. 야, 그래도 뭐 많이 풀었다. 주 종목이니까. 어. 야,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 예, 네, 제발. 5, 5, 2, 4. 어, 그래도. 3, 1, 아이고. 3,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야, 그러면 맞으면 거의 없는데? 아이고. 맞는데? 17점.
아, 진짜. 어, 지금. 약간 반 포기하고 푼 거랑 열심히 네. 푼 거랑 7점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달려들고 풀었거든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영어부터 분석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시험지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왜? 시험지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왜?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저는 더 낮은 점수대 학생들도 봤는데 네. 분석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 수학은 푼 흔적이라도 있죠? 네. 없어요? 아무 흔적이 없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험 보러 뭐 앉아 있는 건데 너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야, 너 이거 한 판 죽으면 리셋한다고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보통 그래요. 9평 전대에서 9평 성적, 아유, 9평이니까 괜찮아. 수능 안 나오잖아. 그 상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시 파이터인 친구들을 되게 뭐라고 한다는 게 항상 이런 건데 그 친구들은 그냥 도망치는 게 습관이에요. 처음에 한번 도망치는 게 힘들지 한번 도망치고 나면 계속 도망치는 게 편하거든요. 좀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처음이에요. 분석을 거부하신 게. 아니 지금 승민이도 지금 너무 이제 이런 평가에 당황해서 지금 사색이 됐는데 괜찮아요? 저도 저 풀 때 솔직히 좀 너무 어렵고 하나도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푼 것도 다 이게 다 찍다시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가 보이니까 이제 지금 그 분석을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정신 차려보겠다고 이제 티처스 찾아왔는데 선생님 어떤 말씀이라도 좀 해주세요. 저는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 정말로 솔직하게 공부할 생각이 있어? 정말 네. 너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거 솔루션 한번 받아보겠다고 도전하는지 알아? 맞아요. 진짜 너는 그 학생들 기회 다 깔아뭉개고 여기 앉아있는 거야. 근데 와서 시험 치러 앉아가지고 그냥 푸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걸 왜 네가 결정해? 그건 네가 결정할 게 아니야. 네가 이런 분위기 처음이라서. 그거 처음이야. 내가 무슨 난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본다는 것 같아. 자 이제 수학도 많이 분석을 포기하신다면 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아니 이 친구는 네. 와 지금 이 중에서 찍은 거 몇 개야? 아예 안 찍은 거 말고 찍은 거 없어요. 찍은 건 없어. 찍은 거 없어. 찍은 거 없는 진짜 최선을 다했다. 정말로? 네. 솔직히 전 푼 거는 다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많이 낯설긴 했어요. 그치? 네. 자, 첫 번째 네. 병명 네. 기출 의존증. 네네. 기출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네. 낯선 게 나오면 겁부터 먹는 모습을 그러니까. 보여주는데요. 맞아요. 5번은 네. 기출 대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신나게 풀 거예요. 이제 곧바로 출발을 합니다. 좀 연립방식 풀어서 아주 그래요. 잘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인 거야. 자신감 있다. 얘는 딱 여기까지인 거야.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덮었던 게 내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75점 정도는 꾸준하게 나왔었던 건데 7번 문제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미분 한번 해봐야 되는 건가 하다가 곧바로 넘어가. 그러네. 네. 내 범위를 넘어선 거고. 네.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연습량 부족. 이거. 정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아까 승민이가 푼 거는 찍은 거 하나도 없고 다 자기가 풀었다 그랬잖아. 너무 궁금한 거가 천재일 수 있어요. 네. 제발. 정말로 난 너무 궁금해서 지금 두근두근 거리는데 13번이 풀다가 말았거든. 두 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네. 곧바로 답을 찾았거든. 맞았어. 맞췄어. 맞았어. 그러니까 이게 극상위권 학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건데 이거 자신감 넘치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크가 자신감 넘쳤어요. 첫 번째 거기서 0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뭔가 딱 이건 맞겠다 싶은 그런 게 있어서. 그럼 찍은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맞겠다는 확신은 있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어떻게 머릿속으로 좀 보고.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되잖아. 풀어보면 안 돼요? 다시. 지금 뭐 이때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풀 수 있어야 본인 실력이니까. 한번 해봐. 기대돼 정말. 완전히 똑같잖아 시험지랑 똑같았어, 딱딱 똑같았어, 지금 딱 두 줄 이 상황에서 0이 나왔던 거야. 아니 뭐 지금 뭐 멘탈적으로 또 흔들렸을 수도 있으니까. 날 봐봐. 어떻게 풀 거야? 말로만 설명해 줄래?
인수분해가 되게 아니 그 미분했을 때 아. 그 값이 이제 아. 인수분해가 되게 해야 돼. 다 이게 값이 나오게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는 것 같은데. 아 뭐 기억 날 것 같은데. 아, 잠깐. 아 그러니까 오케이 들어가도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거 같냐면 아마 내가 한번 유추해 보면 아, 이런 거 많이 안 풀어봤는데 한번 대입해봐 이러는데 갑자기 영 대박 중근이네.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그 맞아? 네, 중근 그거 해가지고 맞아? 그치 그런 느낌이지.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맞지? 보이는데 이런 거를 찍는다 그러는 거야. 너 이걸 풀었다 그러면 안 돼 앞으로. 네. 실력이 바닥은 절대 아니라서 기본은 있기 때문에 찍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더군다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신호이긴 해요. 단 태도만 바꾸면. Ready?